삼형제를 둔 선비가 병이 들어 임종이 가까워지자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선비의 먼 친척 중에 평생을 가난하게 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비의 도움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는 풍수를 아는 직관이니 자신이 죽으면 그 친척에게 맷자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라 하였습니다. 선비가 세상을 떠나자 삼형제가 모여 상의한 후 맏아들이 그 직관을 찾아가 아버지의 유언을 전했습니다. 직관은 아버지와의 정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오늘은 어려우니 다음날 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하루 종일 기다려도 직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우를 보내 다시 부탁을 했는데 지난번과 똑같이 말하고는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삼형제는 화가 나서 이렇게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다른 직관한테 부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집에 어린 머슴이 나섰습니다. 그 머슴은 16살이었는데 게으르고 모양새가 남루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마루 아래서 주인 삼형제가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더니 자신이 가서 그 직관을 데려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삼형제는 우리 세 사람이 가서 부탁해도 오지 않는데 내가 가서 부탁한다고 오겠냐며 꾸짖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 머슴이 간청을 하자 마지못해 맏아들이 승낙해 주었습니다. 이에 어린 머슴은 작은 칼을 갈아 주머니에 감추고 그 직관의 집 앞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직관이 나가보니 낯익은 머슴이어서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머슴이 부탁을 하러 왔다고 하자 직관은 주인이 오지 않고 왜 머슴이 와서 부탁을 하냐며 화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머슴은 계단 위에 올라가 부탁을 했고 직관이 듣지 않자 다시 마루에 올라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거절당하자 방 안에까지 들어가 몇 번이고 계속 부탁을 했지만 끝내 직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머슴이 순식간에 직관을 발로 차서 거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른 손엔 칼을 쥐어 찌를 것처럼 행동을 취하고 욕을 했습니다. 내 놈의 살가죽과 뼈는 너의 부모한테 물려받았지만 너의 살점은 내 주인 덕에 윤택해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구니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싸다. 직관은 옴짝달싹 못하게 되자 잔뜩 겁을 먹고 억지로 웃으며 너의 마음이 이처럼 참되고 성실하니 내가 어찌 가지 않을 수 있겠냐며 달랬습니다. 그러자 머슴은 몸을 털고 일어나 빨리 가자고 재촉했고 직관은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길을 가던 도중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보이자 머슴이 직관에게 물었습니다. 저긴 장사를 지낼 곳으로 어떻습니까? 직관은 쓸만한 자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머슴은 제대로 알고 말을 하는 거냐며 저긴 주변은 좋지만 장사를 지내기엔 흉한 자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알게 될 거라 말하면서 직관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직관은 가서 조문을 하고 자리를 보더니 조상묘 윗자리에 자손의 묘를 쓰라고 말하자 상주가 놀라며 난처해했습니다. 그러다 직관의 말대로 조상의 맷자리에 가서 관 옆과 위에 있는 석회와 널판을 치우자 머리와 다리의 자리가 바뀌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직관은 위쪽에 적당한 자리를 잡아주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삼형제의 집이 가까워질 무렵 머슴은 장지를 어디로 정할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직관이 집 뒤에 쓸만한 곳을 고르겠다고 하니 머슴은 그건 안 된다며 대신 집 앞에 큰 연못이 있고 그 가운데 작은 섬이 있으니 그곳으로 정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직관은 연못 물은 어찌하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말고 꼭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삼형제의 집에 도착한 직관은 머슴의 말대로 연못 가운데 섬을 장지로 정하고 나를 잡아주니 삼형제가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직관은 머슴에게 연못 물이 있는데 어떻게 장사를 지내냐며 몰래 물어보았는데 태연하게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례날이 가까워져 직관이 문득 밖을 내다보니 연못 물이 갑자기 말라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괴이한 일이라 생각하며 그 주변을 둘러보고 사람들을 시켜 언덕을 깎아 그 흙으로 연못을 메워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보니 더없이 좋은 맷자리였습니다. 머슴은 직원에게 주인 댁에서 분명히 후하게 살해를 할 텐데 절대 받지 말고 대신 자기를 데려가라 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삼형제가 직관에게 후하게 살해를 하려고 하자 직관은 머슴을 달라 하였고 삼형제는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머슴은 직관을 따라가며 앞으로 다른 사람의 맷자리를 고르러 갈 땐 꼭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채찍을 꽂고 발을 구르는 곳을 맷자리로 정하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직관은 머슴의 능력을 보았기에 그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이 튀었는지 맷자리 봐주는 일로 10년 안에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슴이 직관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을 같이 지내다 보니 정이 쌓여 직관은 그를 붙잡았지만 이젠 갈 데가 있어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습니다. 대신 나리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제가 와서 선산을 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자 나리께서 죽을 날이 머지 않았으니 돌아가시기 전에 맷자리를 미리 잡아두려고 왔다며 머슴이 찾아왔습니다. 머슴은 직관과 함께 나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착하여 저곳에 맷자리를 쓰면 새아들이 귀하게 될 자리이고 또 여긴 뇌물을 받아 생계를 꾸릴 자리입니다. 하고 두 곳을 알려준 뒤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한편 직관의 집에 어린 계집종이 있었는데 일찍 어미가 죽었지만 좋은 자리를 구할 수 없어 임시로 장사를 지낸 뒤 몇 년을 지냈습니다. 집에서 직관과 머슴이 하는 얘기를 듣고 좋은 맷자리를 얻고 싶어 둘이 집을 나설 때 나물 광주리를 들고 몰래 그들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수풀에 숨어 머슴이 가리키는 자리를 기억해 두었다가 친척 몇 명을 불러 50냥을 주고 어미의 시신을 옮겨 몰래 장사를 지내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여종은 남의 종으로 있으면 귀한 아들을 낳을 방도가 없다고 생각해 반드시 양반 남편감을 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다른 지방으로 도망가 어느 부잣집에 품팔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종이 지혜롭고 총명하며 일을 잘하자 부잣집 주인은 수양딸처럼 여기며 잘 챙겨주었습니다. 여종이 나이가 차서 부잣집 주인이 시집을 보내주려 하자 여종은 자신이 비록 가난하지만 양반집 여식이니 부디 양반댁 자제와 혼인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침 그 고을에 30살쯤 먹은 향반집 총각선비 홍씨가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자신의 수양딸이라 하며 둘을 혼인시켜 주었고 이후 여종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혼인 후 남편과 함께 한양으로 올라와 살았는데 수십 년 후 새아들이 차례로 과거급제를 하게 되었고 집안도 부유해져 부러울 것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묻어두었던 여종은 어느 날 밤 새아들을 불러 자신의 내력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둑이 그 집에 들었다가 얘기를 들었고 도둑은 곧장 옛주인인 직관 집에 찾아가 들은 얘기를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직관의 아들은 노비를 찾으러 왔다고 하면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먼 친척이라 속이고 동정을 먼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직관 아들이 여종의 집을 찾아가 먼 친척이라 하니 귀하게 차려입은 여종이 나왔습니다. 여종은 한눈에 그가 옛주인의 아들인 줄 알아차렸지만 모르는 척하며 정성껏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더 머물게 하고 융숭하게 대접을 하며 아들 셋을 불러 인사까지 시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옛주인은 여종의 과거에 대해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옛주인이 떠날 채비를 하자 여종은 많은 여비를 챙겨주었고 이후 생활에 필요한 재물을 수시로 보내주었습니다. 직관이 죽은 뒤 그의 아들은 머슴이 알려준 곳에 장사를 지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미 다른 사람의 맷자리가 들어선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로 알려준 곳에 장사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이후 직관의 아들은 옛 여종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